여기서 이제 People, Orange County Charitable Service죠. 여기서 이제 People은 이제 검찰이 이제 대표가 스테이트니까 스테이트 보통 스테이트나 피플로 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고등법원 사건이죠. 이것도 이제 검찰 총장 이름으로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서 커머셜 펀드레이징 관련된 130명의 그죠 개인과 기업 형태에 대한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 아마 소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 트라이니까 이건 뭐 합의부죠. 벤치 트라이에서는 합의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피고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이제 모금을 못하도록 이제 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본적으로 그이 공공을 통해서 그죠 모금한 1,500만 달러 상당의 그 회계 내용을 전부 공개하진 할 때까지는 일체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형태로 되어 있죠. 전화로 이제 솔리시테이션 하는 거죠. 전화로 이제 모금 활동을 의뢰하는 거고. 또 이제 이들로 하여금 이 모금 활동에 있어서 절대로 허위로, 그죠? 허위 표시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그리고 사실상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자금에 대한 그죠? 신탁 자산에 대한 컨스트럭트 트러스트니까 그래요. 그대로 이제 재산을 묶어 놓은 거죠. 그 내용이 풀릴 때까지 묶어 놓은 게 그렇다면 재산을 이제 동결시켜서 쓰지 못하도록 딱 묶어 놓은 거죠. 그 이름은 이제 그 회사로 돼 있겠지만 그 거기에 봉인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예,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그게 그런 상태거든요. 알죠? 그래서 어펠랑이 이제 미셸 도웰, 이게 이제 오렌지 카운티 차리티블 서비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항소를 한 케이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볼땐이 법률 결정 자체가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랬어요? 법률 자체가 뭐 잘못이 있다. 이거 이제 주장했겠죠. 여기서 오렌지 카운티 차리터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뭐이 소어 프로프라이티십이요. 뭐 프로프라이티라는 건 이제 일반 이제 이 소유권이 있는 오너십이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회사를 뜻하겠죠. 특히 이제 미셸 도이라는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그 이제 자선 모금을 하는 이제 사업을 주로 공중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이제 한 내용이고 90년도에서 94년도까지 이러한 OCCS가 이제 Commercial Fundraiser로 이제 등록됐죠. 이제 콜롬비아 Uniform Supervision Trust Charitable Purpose라 액트, Uniform 액트에 따라서 그리고 Government Code Section 125 at SEC 그 이하에 따라서 설립된 그러한 공익법인 단체다라고 이제 할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행태로 봐서는 이제 이 오렌지 카운티죠. 처리터블 서비스의 이익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이제 아메리칸 베트런 어시스턴스라든지 콜롬비안 어게인스트 드럭이란 이런 회사 그죠? 기관과 이제 연합해 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모금을 하고 또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 오렌지 카운티 처리터블 서비스를 이제 고용한 거죠. 이제 해 가지고 자선을 통해서 모금을 진행하는 그런 업무를 해서 이제 배분하죠. 돈을 또 배분하고 각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이 공익법인의 행태가 아니죠. 이렇게 돈도 나눠 갖고 사실상 도일이라는 사람이 재물을 다 통제하는 상태고
처음부터 이제 이런 두 기관의 운용도 다 이제 통제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선기관이라는 게 콜롬비아 퍼빅 베네핏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으로 법인화되어 있고, 또 정관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러한 다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은 뭘까요? 비영리 기관이죠. 논프라핏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사익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제 내용이 되어 있고, 이 회사는 전적으로 그죠? 섹션 501c3에 따라서, 특히 인터널 레벤 코드 국세청 그 코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자비 목적이 자산 목적에 의한 절제적으로 자산 목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이제 돼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재산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자산 목적으로만 쓰고, 그죠? 어떤 이사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그죠? 또 이사 그다음에 직원이라든지 뭐 어떤 하여튼 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뭐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OCCS에서는 이제 천개 정도 이 하청을 계약을 체결했네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자산 모금, 상업적인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연하게 AVA나 CAD까지 포함해서 이런 하청 계약에서도 전체 수익의 10% 정도가 이런 자선기관에 직을 했고, 사실상 하청회사와 오렌지 카운티 처리플 서비스에서 90% 정도 이제 피를 나눠 가졌다. 여기서 보게 되면 텔레마케팅 룸이죠. 보일러 룸이라 해서 전 주에 이제 그렇게 시설을 갖춰가지고 사실상 돈의 모금의 75%에서 80% 정도의 우리가 텔레마켓을 통해서 기부자한테 이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뭐 그건 같은 이제 형태로 하청기관에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텔레마켓 입장에서 자신이 뭐 자선이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돼 있지만 사실상 돈 자체는 결국 어떻게 돼요? 각각 자산기관의 뱅크 계좌로 이제 아마 이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ABA나 CUE 같은 경우는 불법 행위가 고발된 적이 없지만 돈의 그 체리티죠. 자산으로 사용된 돈의 7, 8% 정도가 사실상 자산 목적으로 이제 이용된 거고, 그것이 없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어터니 제너럴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그죠?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could well have sought, 그러니까 할 수도 있었었다라는 거죠.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공익 목적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사실상 기부자, 증인으로서 기부자들이 이제 증언한 내용들이 특히 허위 표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전화로 인한 호객, 그죠? 이런 모금 행위가 1991년, 94년도에 자신이 자선기관으로 다 왔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한 거겠죠. 사실상 이런 커머셜 펀드레이징 G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한 적이 없다는, 한마디로 허위 표시죠. 또 그리고 자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그죠? 펀드레이징에 지불되는 어떤 상당 부분의, 그죠? 내용에 대해서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실상은 이게 커머셜로 되니까 커머셜 펀드레이징 자체가 이제 돈을 사익 목적으로 쓸 목적으로 된 거죠. 근데 공익 목적의 회사라는 건, 그리고 커머셜 펀드레이저도 결국은 애니얼 리포트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특수 형식이 정보, 특히 이제 검찰총장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990조가 나오잖아요. 990조. 또 여기서 보면 이제 tax return file 되어 있는데,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어때? 3번에, 그죠? issue 3번에 나와 있잖아요. 이 3번이 여기 Orange County Charitable Trust에 3번이 여기 남아야 되겠죠. 여기와 같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수익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직원들의 그죠? 봉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사의 임원들의 명단 그리고 보상 내용 그리고 주요 다섯 개의 컨설트 피가 컨설턴트 피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 우리 케이스에 있어서는 뭘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Form 990에 포함되는 내용이 몰랐는데 여긴 보니까 나오잖아요. 케이스에. 아 이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되죠. 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야 이거 셀러리도 있고 인컴 어마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인포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과상되지 않고 과다 계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2년치를 딱 어떻게 파일링만 해놓고 IRS에 보고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여기 OCSS 오렌지 카운티 그죠? 처리티 서비스에서도 결국은 이런 법적인 재무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 1993년도 90년도에서 94년도까지 이제 커머셜 펀드레이저라고 등록은 돼 있었는데 90년도 보고서는 이런 펀드레이징 액티비티가 없고 대신 AVA나 CAD 이런 그 사실상의 하청 기관이죠. 기관의 이러한 연방 텍스 리턴에 관한 정보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계가 아니고 남의 회계를 그냥 보고한 게 되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야 이게 우리는 그냥 아직 보고도 하지 않고 과다 계산한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고는 했는데 엉뚱한 걸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익년도에 대한 보고는 또 다른 자선기관으로부터 또 복사해서 또 그대로 또 하고 이게 참 이게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가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열받네. 그죠? 열받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990조 그리고 사실상 이 자선기관의 자의 보고서학은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그런 숫자를 제시한 거고 예를 들어서 오션 그죠? 오렌지 카운티 처리터블 서비스 보고에 의하면 1990년도 캣에 대해서는 $242,640 캣 리포트는 뭘까요? OCCS에서 $400,000 받았는데 완전히 그냥 내용이 상이하잖아요. 이것처럼 하여튼 이건 이제 사기죠 완전히. 이렇다 그러면 뭘까요? 자 피고 입장에서 뭘까요? 사업을 불법적으로 지금 한 거죠. 그리고 돈도 그냥 제한된 그런 자산 목적으로 지금 거둔 거고 또 사실상 피고도는 어떻게 돼요? 자금 자체도 별개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별개로 다루지 않고 특수 목적으로 사지 않고 사실상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그런 행위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처음엔 이런 폼 자체도 지금 제출했지만 이게 엉터리로 제출하고 두 번째는 펀드레이징 액티비티에 대한 그 모금 활동에 대한 회계 정보도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90년도, 91년, 92년도 보게 되면 분명한 보고 내용이죠. 사실상 수백만 달러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있고. 뭐 여기 이제 8페이지에 이제 판결 내용을 봐서는 이제 피고로 하여금 이러한 허위 표시를 절대 기부자한테 못하도록 하고 절대로 용인되지 않은 그죠? 허락되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실상 보고 의무를 우리가 부과했고 그리고 하여금 또 펀드레이징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를 보고하도록
최소한 판결